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순천만에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여수 MBC 특별기획 순천만 그 생명의 빛깔에서 순천만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색, 그리고 그 안에 무수한 생명을 통해 순천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영롱한 초록빛으로 물든 늦봄의 순천만. 좀처럼 보기 힘든 쇠물딱 한 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덩이 한가운데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어린 새끼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알을 지키기 위해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을 상대로 긴장감 넘치는 유인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붉은 빛이 선명해진 칠면초굴락. 갯벌은 무수한 생명체들로 형형색색 활기가 넘칩니다. 비단 짱뚱아는 화려한 지느러미를 뽐내고 갯벌의 또 다른 주인인 칠개와 방개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가을이 깊어진 순천만. 파란 하늘과 흰 구름, 황금빛 갈대와 검은 갯벌. 물이 빠지면 새빨간 칠면초까지 더해져 영롱한 색감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 사이 하얀 백로는 붉은발 농개와 망둥어를 사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겨울의 순천만은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하얗게 눈이 덮인 순천만 위를 화려한 군무로 수놓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갖가지 색을 내보였다 감추기를 반복하는 순천만은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근원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순천만. 화려한 색의 향연, 그 생생한 영상을 여수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